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인 배우 주희라고 합니다. 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00년생, 24살.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처음에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. 제가 강남 오토바이 그거를 면접을 보게 돼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뽑는구나를 알아서 사실은 돈이 필요해서. 강남 오토바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강남이랑 대구랑 네. 부산에서 작년에 강남 비키니. 네, 알아요, 알아요. 네, 네. 근데 이번엔 네 명이 줄 지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홍보하는. 아, 그 이슈 안 됐어요? 됐죠. 저는 네.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. 경찰서 갔어요? 경찰서 가면 뭐라 그래요? 경찰서 가서 조사할 때 다 질문이 똑같으세요. 제가 대구, 부산, 서울 이렇게 세 번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. 다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 네. 왜 하셨나요? 뭐 그냥 그럼 과태료 같은 거 냈어요? 어떻게 됐어요? 그 처분은? 과태료는 냈어요? 네. 그러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그걸 시작했다가 제안을 받은 거예요? 네. 저는 오토바이 타는 걸 면접을 보면서 권유를 해주셨어요. 이미지가 없는 이미지다. 혹시 이런 걸 하는데 찍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보여주셨어요. 막 이것저것 영상.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.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돈 때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제안을 받으셨을 때 금액적인 것도 들었어요? 예를 들어 그 오토바이 홍보할 때 아, 네. 그때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? 저는 130 정도 받았어요. 아, 그거 한 번 타는데? 이틀 일하는데 130? 이득이네? 듣고 네 할게요 했는데 이제 찍으면 300, 500 이 정도 받는 한 편에요? 네. 그럼 그 제안 받았을 때 보통은 어떤 제안을 받으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. 이거 할까 말까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좀 주변에 물어봤었어요? 진짜 제일 친한 친구한테 혹시 그걸 내가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말도 안 된다. 네,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뭔 소리냐. 하지만 전 몰래 했죠. 그 몰래까지 한 계기가 뭐예요? 딱 돈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? 사실은 돈을 받고 너무 좋다. 꿀이다.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알고 있어요? 아직... 또 모를걸요? 네. 만약에 누가 봤어요. 네.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쵸. 뭐라고 말할 거예요? 나 아닌데? 나 아닌데? 하다가 네. 누가 봐도 닌데? 이러면 이제 나야. 네. 그럼 제안을 받고 실제로 면접 같은 건 볼 거 아니에요? 아, 그쵸, 그쵸.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? 아니면 좀 달랐어요? 아, 조금 다르죠. 좀 스튜디오 네. 이런 느낌에서 네. 나가서 앞뒤로 보고 뒤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. 아,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? 저도 알아서. 네. 면접관 몇 명이에요? 좀 너무 많이 보시면 좀 저도 그러니까 위축되니까 두세 분 계시고 너무 이쁘시다 약간 이렇게 네. 공주처럼 대접해주세요. 그 외모는 딱 반대 합격했어요. 이것저것 질문할 거 아니에요? 좀 당황스러운 질문도 있어요? 기억에 남는 거? 여자끼리 괜찮냐? 아, 전 못하겠거든요. 네. 재민님한테 하실 수 있으세요? 이런 네. 질문을 네. 하면은 생각할 뻔했어요. 되게 처음 듣잖아요. 그래서 신선했는데 너무 싫었어요. 그럼 작품 내용에 따라 돈을 더 주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? 그거는 제가 잘은 진짜 모르는데 너는 이걸 찍어야 해 하면 제가 페이를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어쨌든 작품을 찍으신 거잖아요. 아, 네. 그 환경은 어때요? 촬영 환경은? 환경 너무 좋아요. 네. 패션 진짜 엄청 큰 거 빌리셔가지고 촬영 장비도 진짜 엄청 엄청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네. 쌤도 와주셨어요. 네. 메이크업 얼굴만 해요? 몸은 안 하죠? 어차피 다 빨리. 그러면 이제 스태프들이 들어오잖아요. 당연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겠지만 그쵸 그쵸.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솔직히 조금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? 아니면 진짜 작품에만 열중하는 것 같아요? 촬영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두세 분? 이분들은 너무 프로시니까 열중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갔을 때 신입으로 들어오신 카메라 분이 계신 것 같았는데 뭐 그분도 당황하진 않으시고 네. 그냥 다들 너무 덤덤하시니까 덤덤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? 한 분은 주희 너 잘 될 것 같다. 네. 왜요 왜요? 내가 웬만하면 안 그냥 그런 분위기, 가감 없이 얘기하고. 그럼 첫 촬영 때 주희님 어땠어요? 저는 처음에 솔직히 엄청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또 막상 촬영을 할 때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는 시선도 생각에서 사라지면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이런 거. 그러면 첫 작품 때 상대 배우는 외모적으로 좀 괜찮았어요? 처음 뵀을 때 너무 성격이 활발하시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외모도 너무 준수하셨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경력이 엄청 많으신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럼 감정이 생길 것 같거든요. 초보 때는 어때요? 감정이 조금 생겨요? 안 생긴다면 거짓말이겠죠.
사실 진짜 너무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긴 했는데 네.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막 좋아하는 감정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친한 오빠가 된 느낌?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부하는 걸 하잖아요. 테이프 붙이고 그럼 하시는 작품은 공부를 해요? 공부를 안 하죠. 그럼 공부를 안 하면 네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? 그쵸. 그쵸. 근데 이게 네. 하루에 찍을 때 편수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되고 이러니까. 그러면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네. 후유증이 있어요? 조금 네. 아렸어요. 아, 아렸어요? 아, 이렇게 이렇게 하나. 근데 저한테 뭐 중간에 계속 물어봐 주시고 네. 전 그렇진 않았어요. 그럼 촬영하기 전에 준비해 갈 거는 뭐예요? 준비해 갈 거. 예를 들어 뭐 전날에 밥을 안 먹는다던가 왜냐면 이렇게 배가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. 근데 또 배가 좀 튀어나와도 그게 귀엽잖아요. 안 귀여워요. 배가 없어야죠. 매끈해야죠. 아, 리얼리티를 주고 하셔서 네네. AI 같잖아요, 그러면. 아, 그건 그렇죠. 보실 때도 인간미 있게. 네, 보고 왔어야 되네. 제가 아예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. 아, 보고 왔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사실 밥 먹는 거는 네. 평소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협력사인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정당은 현금지원금을 당일에 입금해드리고 있는데요. 인터넷은 최대 47만원,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2만원대에 개통 가능하니까요.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. 인터넷 가입, 정수기 렌탈,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. 그러면 이 직업을 접했을 때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성격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세요? 좀 까다로운 사람? 맞춰주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에. 근데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면은 일단 촬영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본인도 힘들 거고 거기 카메라 무게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데 다들 힘드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막 까다로운 분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애초에 막 이런 걸 안 보는 사람 뭔지도 모르니까 못 하실 것 같아요. 그럼 잘 맞는 성격은 뭐예요? 야 좋아하고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보거든요. 아 그래요? 남자보다 더 보는 것 같은데? 헉, 진짜요? 네. 그렇게 안 보세요? 하루에 한 번은 안 보세요? 뭐 어쩌다가 볼 수 있어도 좀 X이 많은 것 같아요. 좀 이런 사람? X이 많은 여자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여자 배우가 되는 조건은 알겠어요. 남자 배우들도 조건이 있어요? 일단 체력적으로는 좋아야 될 거고. 아, 그쵸 그쵸. 네. 조절 가능하고 오래 유지 가능하고 그냥 잘하는 남자여야 되네. 그냥 해. 사실 이게 남배우님이 보통 네. 이끌어 가주신단 말이에요.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에 에어컨 소리도 들어가면 네. 안 되니까 땀을 저한테도 이렇게 흘려요. 네.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. 혹시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힘들겠다. 저는 진짜 느꼈어요 네. 이번에. 남자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그 작품 영상으로 주인님을 만나시는 남자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앞으로. 그렇죠 그렇죠. 그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밖에서 만났을 때 주의다 이렇게만 해주셨어. 그냥 주의다. 주의다 네. 요 정도만.